네, 저는 빵잠의 빵빵한 여행의 작가 박미희라고 합니다. 복혜원입니다. 8년 전? 8년 전 제가 대학생활 중에 저는 이제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도시에 이제 인턴십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르투갈 음식이 제 입맛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빵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습관을 이제 두 달 정도 일하면서 하게 됐는데, 빵만 먹다 보니까 좀 맛있는 빵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에그타르트라는 빵이 거의 원조격인 에그타르트가 있는데, 그거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정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 각 지역별로 좀 맛있는 빵들을 찾아다녀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포르투갈에서 뭐 유럽 전체적으로 돌면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좀 맛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게 이제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그때가 런던과 파리를 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파리에서 먹었던 크로와상은 그동안 한국에서 맛봤던 크로와상이랑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 버터의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페스츄리 결이 막 파삭파삭 거리면서 한입 베어 먹을 때 이제 너무 행복해서 맛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미식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예쁘니까 눈도 즐겁고, 일단 맛있으니까 입도 즐겁고, 또 신기하게 유명한 빵집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핫스팟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행 루트를 짤 때 유명한 관광도시들만 딱딱 집어서 가지 않더라도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충분히 유명한 곳도 다닐 수가 있고, 또 그런 동네 빵집을 가다 보면은 현지인들만 가는 되게 자그마한 골목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또 하나의 소소한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터키 여행에서 시미트라는 이제 터키 국민빵이 있는데요. 베이글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깨가 뿌려진 빵인데, 이제 길거리 어디에 가든 술에 싣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친근한 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터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가면은 독특한 이제 아침 식사 문화가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항상 카푸치노를 먹는데, 카푸치노와 함께 즐기는 빵이 이제 꼬르네또라는 빵이에요. 이제 파리의 크로와상이랑 좀 닮아있긴 한데 약간은 좀 다른 빵인데요. 이제 꼬르네또 안에는 뭐 살구잼이 들어있기도 하고 초코잼이 들어있기도 해서 각자 취향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되고, 이제 거품이 풍부한 카푸치노랑 같이 먹으면은 좀 든든한 한 끼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커피는 쓰게, 디저트는 달게, 이게 약간 좌우명 같아서 이제 달달한 디저트류를 즐기긴 하는데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피랑 그 빵과의 조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가면 이제 추러스 같은 경우 이제 핫초코를 이제 찍어서 먹는 게 좀 굉장히 맛있거든요. 또 스페인 사람들은 그거를 약간 해장용으로 먹는다고 24시간 네, 하는 가게들도 네,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히려 해장할 때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소화가 더 빨리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처럼 다음날 빵을 드셔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리스본에 있는 리스본 벨렘 지구에 있는 에그타르트는 정말 세 손가락에 꼭 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은 뽕삐라는 티라미수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은 티라미수가 저는 인생 티라미수였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티라미수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페인 추러스도 좀 유명한 데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저는 좀 소박했던 추레리아 맞나? 추레리아라는 그 추러스 가게인데 작기도 하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을 주는데, 저는 좀 고급진 그런 카페에서 먹었던 추러스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저도 벨렘 에그타르트는 최근에도 이제 TV에 짠 네트워크를 보다가 벨렘 에그타르트가 나왔는데 너무 에그타르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디를 가도 이제 비슷한 맛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독보적인 맛이어가지고, 제가 여행 중에서도 벨렘 지구가 숙소에서 한 4, 50분 떨어져 있었는데 5번을 방문을 했거든요. 너무 아무튼 비행기에 12개를 실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언급했었던 이제 꼬르네또랑 카푸치노 한 잔을 이제 바에 서서 이제 먹으면은 커피 한 잔이 뭐 천 얼마?
꼬른데또 하나까지 하면 2,000원대? 3,000원을 넘지 않게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캐주얼하게 그렇게 즐기는 그 서서 먹는 그 문화가 정말 이 현지에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많이들 아실 건데 벨기에의 리에주식 와플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쫀득쫀득한 이제 벨기에식 와플은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접할 수 있긴 하지만은 현지에서 맛본 맛은 진짜 가히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소개된 맛집이 있는데 이제 초코 스틱을 와플에 끼워서 바로 이제 와플을 구워주니까 한입 한입 뱀을 때마다 그 사르르 녹아든 초코 시럽이 그 사이사이에 막 녹아들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달콤하고 막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먹는 게 사실 모 베이커리에 있는 그런 에그타르트가 좀 익숙하잖아요. 결이 되게 살아있고 되게 바삭바삭하고 딱딱 끊을 때 이게 시나몬 가루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걸 먹으면은 커스터드 크림이 정말 대박이에요. 경영 마인드가 이제 체인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뭐 나중에 변화할 수도 있지만 마인드를 가지고 커스터드 크림을 3명만 레시피를 한대요. 그래서 결도 결이지만 그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사실 그 마카오에 파는 에그타르트가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이긴 해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대로 있는데 마카오 에그타르트도 좀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긴 했어요. 좀 비슷한데 뭔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사실 홍콩식은 제 입에는 좀 맞지 않았어요. 홍콩식 같은 경우는 밑에 파이가 그러니까 쿠키처럼 이게 막 패스트리가 아니고 쿠키 같은 식감이라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패스트리류가 좋아서 이제 마카오식이랑 이제 포르투갈 이게 훨씬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그타르트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디저트, 전통 디저트들을 맛보고 싶으면은 파리로 가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엔겔지수가 높아지실 거예요. 디저트 하나에 거의 10,000원이라서 뭐 밀푀유 하나, 뭐 바닐라 타르트 하나 이런 10,000원 주고 사셔야 되고 구매를 하셔야 돼가지고 좀 캐주얼한 데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유럽 내에서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뭐 각 도시별로 좀 맛있는 빵이 딱 있어요. 뭐 리스본에 에그타르트가 있고 뭐 포르투에는 유명한 뭐 프랑세지냐 같은 그런 식사용 빵이 있고 또 뭐 아베이루에 가면 오브스 몰레스라는 빵이 있거든요. 계란 노른자로 만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기차 여행 하시면서 다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빵값도 저렴해서 네, 되게 저렴해요. 진짜 1유로 네. 1유로면은 뭐 길 지나다니면서 네, 뭐 드시고 있고. 싶으신 거 빵집 들어가서 막 여러 종류 사 먹고 그래도 충분히 네, 네. 저는 프랑스 바게트? 바게트는 프랑스는 진짜 바게트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순해 보이는 빵이 오히려 좀 맛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화려한 빵들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먹은 바게트는 그냥 딱 먹어도 뭔가 되게 배도 부른데 그냥 바게트 맛이 아닌 뭔가 달라. 되게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고. 쫄깃하면서 기공이 막 많이 네, 있고 금속적인 이제 쌀밥을 빵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매년 최고의 바게트를 선정하는 대회도 있고 이제 그 1, 2, 3등이면 이제 가게 앞에 명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대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랑 시장 자체가 맞아.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 데서나 들어가셔도 최고의 맛을 맞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갓구운빵. 갓구운빵 맞아. 갓구운빵을 이길 수 있는 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은 갓구운빵이에요. 오븐에 갓 나와서 이제 바로 딱 뭐 하면은 잼이 막 흘러내리고 막 따끈따끈하고 맞아. 이런 빵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또 요즘에는 빵 나오는 시간표들이 다 빵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좀 버터향이 많이 나는 크로와상이나 이런 게 딱 나오는 시간에 가서 딱 먹으면은 진짜 누구나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할 수가 있나요?